조혜준 후보가 국민의힘이 참패할 것 같다라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엄살 같습니다. 자기 봐달라고 하는 것 같고 이제 그 뭐 자신감이 떨어진 것 같은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래도 힘을 모아달라는 읍소 작전 아닌가, 작전상 그런 읍소 작전을 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. 두 번째, 국민의힘이 참패하면 나라가 망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아니죠. 국민의힘이 승리하면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. 왜냐? 지금 우리는 2년간 볼 만큼 봤습니다. 겪을 만큼 겪었습니다. 그래서 조국신당의 구호가 뭡니까? 3년은 너무 긴다. 그런데 다시 국민의힘의 힘을 모아달라? 안 되죠.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. 국민의힘에게 다시 기회를 주면, 다시 힘을 모아주면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. 조혜진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이 무릎 꿇어야 된다. 맞습니다. 근데 무릎을 꿇을 때 혼자 꿇지 말고 지금 백며칠째 보이지 않는 부인과 함께 무릎을 꿇어야 될 것인데 무릎을 꿇는다고 용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무릎은 무릎이고 윤석열, 김건희 두 분과 관련된 각종 비리와 범죄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용서 여부는 국민이 판단할 것입니다.